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70년대 미국의 아이다호의 작은 마을에 어린 세 딸을 둔 단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빠 밥 브로드버그는 꽃집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가족에게 가져다 주었고, 엄마 메리에는 가정과 교회에 충실한 평범한 주부였죠. 부부에게 있는 세 명의 딸은 첫째 젠, 둘째 캐런, 그리고 막내 수잔까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웃끼리 서로 지난밤 무엇을 해먹었는지까지 소소히 공유할 만큼 가깝게 지냈고, 하물며 문을 잠그지 않고 잠에 들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아주 치안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1972년, 어느 날 가정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옵니다. 다정해 보이는 한 부부와 다섯 명의 아이들. 아버지 로버트 버치톨드는 근처에서 가구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아내 게일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브로드버그네와 버치폴드네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양쪽의 자녀들이 대부분 각각 한 명씩 나이대가 비슷한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정보다 더 급속히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로버트 버치톨드 아저씨는 말도 재밌게 잘하고 아이들한테 늘 친근하게 대해주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도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이웃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꽃집을 하고 있는 밥 브로드버그와는 두 사람 다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하는 것도 많았는데요. 정말 이 두 가정은 친해지지 않을 수 없는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버트 버치톨드 씨는 자기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이 밤내 집에 들려가지고 세 자매를 직접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기도 하고, 참 많은 부분에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정 정말 친했고, 특히나 이 세 자매 중에 첫째 젠은 아저씨와 더욱더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게 되면서 거의 이 버치톨드 씨를 양아버지 수준으로 따르게 되는데요. 그러던 1974년 10월 17일 목요일 아침 일찍 로버트 버치톨드 씨가 이 세 자매 엄마 메리엔에게 전화를 겁니다. 주변에 아주 재미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큰딸이었던 12살 젠을 이곳으로 데리고 가서 승마를 시켜주고 싶다라는 것이었죠. 엄마는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워낙 평소에 자기 집 애들뿐만 아니라 세 자매까지 잘 챙겨줬던 옆집 아저씨였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아이의 외출을 허락하죠. 버치톨드는 늦어도 이 아이의 피아노 레슨 전에는 데려오겠다는 말을 남깁니다. 승마라는 소리에 흥분한 이 젠은 엄마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저씨 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신나는 소풍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퇴근해서 묻습니다. 아 여보, 젠 어딨어? 아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레슨 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뭐 재밌게 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날이 점점 어두워졌고 밖이 캄캄해질 무렵까지 두 사람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엄마는 걱정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어른인 버치톨드가 함께 있기에 별일은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요. 사실 그가 이사 온 이래 지역사회에 워낙 좋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고, 브로드버그 가족, 세 자매네 가족과는 두터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흘러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양쪽의 가족 모두 분명 두 사람한테 무슨 사고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기다려보기로 하는데, 실종 이틀째 토요일 날 가족은 경찰을 통해 FBI에 연락을 취해보지만 마침 휴일인 관계로 다른 오피스로 전화를 걸라는 음성을 받게 됩니다. 아, 별거 아닌 거에 너무 소란 떠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며칠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난 10월 22일 월요일,
그제서야 실종 신고가 이뤄졌고 FBI가 조사차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건은 납치 사건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쟤네 부모들은 그때까지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버치톨드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밥과 메리에는 워낙 평소에도 그가 젠을 예뻐했기 때문에 분명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멀리 여행을 갔을 수도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이 집에서 수 키로 떨어진 들판에서 버치톨드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창문은 안에서 밖으로 깨져 있었고 창틀에는 피가 묻어 있었죠. 누군가 이들을 데려간 걸까요? 하지만 버치톨드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그의 차고에 세워둔 그의 캠핑차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마침 이 차량을 발견한 곳에서 캠핑카 바퀴 흔적과 함께 남성 한 명의 발자국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점점 더 뚜렷하게 이 사건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차량을 공격받은 것처럼 위장했고 준비해둔 캠핑카로 아이를 안고 옮겨탄 것이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이미 두 사람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나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버치톨드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FBI는 버치톨드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행적을 수사하던 중에 그가 어린 소녀에 빠져있다라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이곳에 이사오기 전에 다른 동네에서도 어린 여자애들한테 접근했다가 문제를 일으킨 기록이 남아져 있었던 거죠. 지금 시대였다면 그의 이름 앞에 소아성애자라는 단어가 붙었겠지만 1970년대 당시로서는 이런 류의 범죄가 자주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FBI 수사관도 처음으로 접하는 범죄 유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버치톨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어릴 적부터 여자아이들에게 집착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자란 이복 여동생이었지만 이후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그 병적인 집착을 쉽게 버릴 수 없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여기 이사를 오다가 결국 이 작은 마을에 오게 되었는데 이웃집에 사는 12살 젠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예쁘장한 외모에 아주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성격이었던 아이 버치톨드는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이가 딱 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였던 이 브로드버그 가족과 최대한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자신의 아이들과 최대한 이쪽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도록 시간을 만들고 세 자매를 등하굣길에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고 같이 가족여행을 주선하기도 하고 오늘은 애들을 우리 집에 맡기고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의 위선적인 친절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모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었던 거죠. 게다가 손재주가 좋았던 그 가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이 젠과 둘째 캐런이 1층에 있는 큰 방을 같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는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데 방을 따로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면서 자신이 직접 벽을 올리고 만들어서 방을 두 개로 분리시켜줍니다. 젠이 혼자 있어야 자신이 몰래라도 침입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의 치밀한 계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젠이 납치되기 2년 전부터 그는 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젠의 부모의 관계를 흔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젠의 엄마 메리엔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결혼 12년 차 남편과 소원해진 관계 속에서 이웃집 남편의 아낌없는 칭찬 그리고 그런 구애 속에 메리엔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갔고 그곳에서 로버트의 노골적인 유혹에 메리엔은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버치톨드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번엔
그의 아빠 밥에게 접근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부적절한 관계까지 이끌어내게 되죠. 두 사람은 동성애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한 가정을 흔들고 파괴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12살이었던 젠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를 완전히 소유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던 1974년 10월 17일 마침내 그는 젠을 납치합니다. 캠핑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서 미리 준비한 곳에 주차를 해두고 다정한 이웃 아저씨의 모습으로 젠을 재밌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며 데리고 나왔죠. 이후에 차에 탄 아이에게 알러지약이라면서 수면제 계통 약을 건넸고 젠은 곧장 정신을 잃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상황은 정말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젠이 눈을 떴을 때 어두운 캠핑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약기운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옆에 놓여있는 녹음기를 발견합니다. 네, 이 녹음기에서 괴상한 음성이 들려와요. 젠, 너는 반 외계인이야. 너희 엄마는 친엄마가 맞지만 너의 아빠는 친아빠가 아니야. 진짜 친아빠는 외계 행성에서 온 다른 생명체야. 너는 이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받을 거야. 네가 16살이 될 때까지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아이를 낳아야 해. 그 아이가 우리 행성을 구할 수 있어. 만약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린 너의 여동생을 데려갈 거야. 이제 일어나서 캠핑카 앞쪽으로 가봐. 거기에 너와 임무를 수행할 파트너가 있을 거야. 그리고 아이가 앞쪽으로 가봤더니 그곳에는 양아버지처럼 믿었던 버치톨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승마를 가던 길에 어떤 불빛을 내는 이들로부터 납치된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정말 저걸 사실로 믿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당시에 쟤는 순진한 12살이었고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면서도 자신이 반 외계인이고 임무를 수행해야만 가족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태까지 그렇게 믿어온 버치톨드 아저씨였잖아요. 우리가 같이 외계인한테 납치되었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살 수 있다라는 꼬임에 아이가 그냥 넘어가게 된 거죠. 이후 두 사람은 캠핑카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녹음기에서 다시 이상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네 파트너와 임무를 수행할 때가 왔다. 그날 밤 40대 아저씨 버치톨드와 12살이었던 젠은 동침을 합니다. 어린 젠은 그저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납치 35일째 계속해서 버치톨드를 쫓던 경찰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가 젠과 법적인 혼인관계를 성사시켰다는 건데요. 토요미스테리 2부에서 계속됩니다.